자, 가볼까? 요번에는 이것도 역시 접두어 접미어 파트는 아니지만 이게 crime이란 영어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딱 보면 이거 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제가 가보세요. 1단계 말고 자, 2단계 incriminate, 3단계 recriminate. crime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아는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눈으로만 담아 보면은 한번 접근만 하면은 아, 맞아. 수능 당일날 나왔을 때딱 눈에 들어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게 제일 억울하잖아요, 사실. 이거 아는 건데 한국말로는 내뱉지 못하는 것들. 자, 갑니다. 피디님 이쪽으로 갈까요? 자, crim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범죄예요, 범죄. 요 정도는 안다는 전제하에 출발이 될까요? 우리 학생들. 아, crime, 범죄. 그럼 이제 보시면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이거 모를 수 있으니까 콩글리시 약간 섞을게. 이거를 cry라고 생각해. cry, 울다. 엉엉엉엉엉엉엉 나를 엉엉 울게 만드는 범죄. 됐습니까? 다시 나를 엉엉 울게 만드는 범죄. 이렇게. 그럼 이제 criminal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AL은 형용사죠. 그러면 이제 범죄의라는 뜻이 되겠네. 범죄의. 얘가 의가 되는 거지, 형용사의. 근데 사실 이렇게 잘안 쓰이고요. 죄수로 많이 쓰이죠. 됐습니까? 확인해 봐. 범죄의 죄수, criminal. 됐나요? 어렵지 않죠? 죄자를 살려주는 거. 그다음에 discrimin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crime. 근데 이제 보시면 얘가 얘랑 같은 것이다. 얘랑 같은 단어예요. 얘가 뭐냐면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이야. 선생님, 사운드 변형 법칙을 알죠 우리가? 얘랑 얘랑 바뀐 거고 내가 얘와 얘는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차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그럼 좋게 말하면 차별하고 구별하는 거죠. 똥이냐 된장이냐. 근데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는데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차별하는 거죠. 그럼 차별은 범죄야, 범죄 아니야? 차별은 범죄죠. 크라임을 받게 되죠. 됐습니까? 확인하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차별하다, 구별하다. 아니, 얘가 구별하다, 구분하다. 얘가 얘야. 구별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가 얘죠. 그럼 얘랑 얘랑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무슨 뜻이 있어? 구별하다, 식별하다의 뜻이 있죠. 근데 남을 구별하고 식별하는 게 범죄죠. 그래서 무슨 뜻이다? 얘는 차별하다의 뜻이 있어. 그럼 얘는 이세 개의 뜻이 있고 얘는 두 개의 뜻이 있는 거지.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됐어. 다시 한번. 구별하다, 식별하다, discriminate. 차별하다 뭐야? discriminate.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이랑 단어 수업 들은 친구들 알고 있죠? DI는 뭐야? 구별, 구분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됐나요?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일단 피디님, 여기만 잡아주세요. 1분간. 여기만. 집중해서. 자, 이해되나? 집중해서, 빨리. 여기만 잡아주세요. 자, 요걸 확실히 잡아야 돼, 우리 학생들은. 됐죠? 자, 이제 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피디님 갈까요? 자, 엉엉 울게 하는 뭐가 되시다? 나를 범죄.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범죄의 죄수 또는 뭐가 돼? 범인 확인해 보시고. 제 범인이야, criminal. 근데 가보세요. 얘를 어떤 책에서는 어떠한 독해에서는 좀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뭐냐면 범죄를 저죠. 형사상의 이렇게. 요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 criminal 형사상의 이렇게.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형사상의 이 표현을, criminal이라는 표현 자체를. 다시 나를 엉엉 울게 만드는 범죄, crime. 보통 도덕적 범죄는 sin이라고 합니다. sin. 이건 진짜 죄를 짓는 거, crime. sin, 도덕적 범죄. criminal, 뜻이 뭐야? 시작. 범죄의, 범인, 죄수. 근데 뭐가 중요하다? 하나, 둘, 셋. 형사상의, criminal. discriminate, discern, 뜻이 뭐야? 돼? 구별하다, 구분하다. 구별하고 구별하는 범죄죠. 차별하다.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잖아. 왜 차별이 범죄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금지법. 아, 차별금지법. 차별은 범죄구나.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 차별이 범죄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crimin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 뭐가 돼? 범죄야 라고 하는 거. 이건 동사이니까 이거는 범죄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요거로 하냐면 시작. 고발하다. 고소하다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소, 고발하다, 뭐 sue. 그 다음에 accuse. 어려운 단어 indict.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볍게 들으세요. 일단 이렇게 고소고 이건 범죄다. 이건 범죄다 라고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얘가 예로 보면서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게 뭐냐면 인이 아니라 뜻이죠. 잘 봐. 이렇게 인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죄의 굴레를 씌우다. 죄의 굴레를 씌우다. 이렇게 죄의 굴레. 이건 죄야. 이건 죄악이야. 죄의 굴레를 씌우다. 그러면은 이거가 조금 너무 고급스럽죠. 비난하다. 간단하게 하면 이건 죄라고. 죄의 굴레를 씌우다. 넌 나쁜 놈이야. 비난하다. 이렇게 incriminate. 그 다음에 recrimin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자, 얘가 얘를 고소했어. 네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얘는 대고소하다. 아, 그냥 맞고소하다. 맞고소하다. 됐습니까? 확인을. 리크리미네이트 맞고소하다. 이거 나 고소했다. 맞고소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어렵지 않죠. 이제 입에 한번 담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죄의 굴레를 씌우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맞고소하다. 이거는 범죄다라고 내가 고소하다. 됐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한번 훑어보세요. 반복 두 번 들어갑니다. 좋았던. Panbuk Dura Ke, Juat Dong Kamida. Nara Ong Ong Ulgi Maldinen, Cry, Criminal. Tishi Moashida? Pomje, Pomje. Crime, Criminal. Haman Boashida? Pomje Ui. Tetcha? Pomje. Kude Boashida? Hyongsa Sangui. Igoku Yura Ulti. Kurugo? Pomin, Che In. O Chesuga Che In, Che In, Pom In. Irunt, Hogine Wushu. Cha, Ige Tige Chunga, Criminal. Cha Ushida. Manage. 크리미널 케이스 하면 뭐라고 그래? 시작. 형사 사건. 크리미널 코트 하면 뭐가 돼? 형사 법원. 그러니까 형사상의 형사란 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의역된다는 거. 이렇게 됐으니까 범죄는 형사 문제죠. 민사가 아니니까. 그다음 들어봐야. discriminate 이건 범죄야 라고 하는 거. 차별금지법 차별하다.
차별하는 건 좋게 말하면 뭐가 되시죠? 구별하다, 식별하다. 나쁘게 말하면 차별하다. 디스러운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차별은 차별 금지법은 차별은 범죄라는 거야. 그 크라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자, 크리미네이트 이건 범죄다. 범죄다. 이건 범죄다. 고소하다. 고소 고발하다. 이건 범죄다라고 고소 고발하다. 인크리미네이트는 뭐라고 그랬죠? 아, 그렇죠. 이건 크라임, 범죄야. 죄의 굴레를 씌우다, 비난하다. 리크리미네이트는 뭐야? 고소하다, 맞고소하다. 이게 맞고소하다. 되었습니까? 자, 피디님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자, 반복 들어갑니다. 마지막 반복이야. 가볼까요? 나를 엉엉 울게 만드는 crime, 범죄. 이걸 먼저 외웠어. criminal 하면 뭐 범죄의. 그 사람이 들어가야지. 범인, 죄인.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걸 고급스럽게 하면 뭐라고 하나? 민사가 아니라 이걸 뭐야? 시작. 형사상의, 형사의. 옆으로 갑니다. criminal case 하면 뭐? 시작. 형사사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criminal court 하면 형사법원. 됐습니까? 꼭 형사상이란 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형사상의. 옆으로 갑니다. 자, disallowing, discriminate, 차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얘는 뭐가 돼? 차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얘는 구별하다, 식별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차별금지법, 차별은 뭐야? 범죄라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자,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는 범죄다. 이건 범죄다라고 뭐야? 고소고발하다. 이거는 범죄다라고 고소고발하다. 이거는 범죄다라고 고소고발하다. 됐습니까? 그럼 열받죠? 리 이렇게 해서 맞고소하다. 맞고소하다. 자, 얘는 범위, 이거는 범죄야라고 이를 인, 묶었어, 내가. 그럼 뭐야? 굴레, 시작. 죄의 굴레를 씌우다. 비난하다. 죄의 굴레를 씌우다. 비난하다. 좋았던.